요즘 6월 날씨치곤 꽤 덥다고들 느끼시죠? 온열 질환이나 여름 감염병도 걱정되는 때입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는 법, 최지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푹 찌는 더위에 도로는 뜨거운 열기를 품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그늘에서 땀을 식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햇빛이 너무 많이 쬐어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첫 주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15명인데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폭염 등 여름철 질병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운 날엔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되도록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면옷을 입고 집안에 있을 땐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샐러드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 하나.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손 씻기라든지 익힌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여름철 유행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이의 집단 설사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수족구병 등이 여름철 집중 관리 질병입니다. 대부분 이 질환들은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